안녕하세요 여러분, 윤호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신전 돋볶이 5인분 시켰고요. 맵기는 제가 맵찔이라서 제일 안 매운 걸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각종 튀김들 옆에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신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전 치즈김밥 콘치즈까지 준비했습니다.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쑥 해갖고 이 치즈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신전은 이 신전 치즈 그게 너무 좋아요. 이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면서 김밥도 하나. 김밥. 요거 맛있더라고요. 치킨링. 찹쌀도 근데 떡볶이 소스 배어가지고 더 맛있어요. 크림치즈볼. 와, 안에 크림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. 소스 살짝 적셔서, 이거 닭가슴살 칩이었나? 이름이 그럴 거예요. 이거 되게 중독성 있는 게 고추향이 좀 나요. 고추향. 여기 보시면 초록색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이게 고추를 갈아서 넣지 않았을까 싶네요. 아, 고추향이 싹 올라오는 게 매력 있어요. 아, 저 이거 개인적으로 좀 맛있더라고요. 잡채말이 튀김이었나? 어묵으로 겉에 감싼 게 약간 어묵 카파 같은 느낌도 나요. 그래서 더 맛있어. 제일 안 매운맛으로 시켰는데도 아 매콤하네요. 아 긴급 처방. 콘치즈가 조금 굳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먹어봐야겠다. 어? 구도도 맛있는 콘치즈예요 이거. 제조 들어갑니다. 와.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. 와. 와. 우와. 진짜 맛있다. 오,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할까요? 진짜 신기한 사람들은 신전 제일 매운 맛으로 먹는 사람과 엽떡 제일 매운 맛으로 드시는 분들. 와,
어떻게 그렇게 드시지? 전 지금 몸에서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땀나는데 와 땀이 터져요 지금 완전. 아,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. 제 입에 떡이 과연 몇 개나 들어갈까? 너무 주는데? 어등튀김 아니 신전 너무 맛있는데 아쉬운 게 떡볶이 어묵이 없다는 거 너무 아쉬워요. 와 이 국물에 이렇게 절여지면은 너무 맛있어. 배워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쌍쌍바가 바닐라 맛도 출시되었어요. 아까 떡 한꺼번에 싸서 먹는 게 올려 먹 아니 떡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전 방금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탑을 쌓아서 10개 8개가 최대였던 걸로. 솔직히 떡보다 치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치즈추가 무조건 해서 먹는 편. 치즈에다가 치즈. 아, 마실 거. 아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매워서 밥을 원래 여기다가 조금 볶아 먹으려고 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뭔가 솔직히 좀 매워가지고 제대로 잘 먹진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선 좀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튀김은 제가 영상 끝나고 게임하면서 좀 주워 먹을게요. 안녕.